이어서 강릉입니다. 한여름밤 해수욕장이 술판으로 변한 데다 여기저기서 쏘아대는 폭죽에 다른 피서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이 이러한 모질서를 제재하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피서객들의 행태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자정 무렵, 강원도 동해안의 한 해수욕장입니다. 백사장은 거대한 술판으로 변했습니다. 피서객들이 켜놓은 요란한 음악 소리는 밤새 이어집니다. 제재는 없어서 이렇게 아 여기는 아직까지도 놀 수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뭐 그냥 재밌게 놀고 있는 거고. 해변 곳곳에서는 폭죽이 쉼없이 터집니다. 해수욕장 폭죽 놀이는 모두 불법이지만 단속 요원의 제지도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너네가 뭔데 이러면서 뭐 멱살을 잡거나 이런 적도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그런 사람들 만나는 게 무섭죠. 오히려 저희가 잘못됐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피서객들이 떠난 자리에는 먹다 남은 술과 안주 그리고 돗자리가 방치돼 있습니다. 담배꽁초 등 일부 쓰레기는 백사장 아래 파묻혔습니다. 문제는 해수욕장의 이러한 무질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태료 부과가 아닌 계도 위주의 단속이 펼쳐지다 보니 피서객들의 위법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의 폭죽놀이에 대한 단속만 봐도 2014년부터 9년간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에 그쳤습니다. 불쾌함과 불편함은 다른 피서객의 몫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바다 보러 왔는데 뭐 술 먹는 분위기만 있어가지고 좀 보기가 좀 안 좋아 보이네요. 너무 시끄럽고 좀 그러네요. 공공관광지인 해수욕장에서 일부 피서객들의 몰지각한 행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강원도와 경북 지역 10개 시군은 오늘 정선 하이원 그랜드 호텔에서 남북구축고속도로추진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고속도로 조기 추진과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남북구축고속도로는 양구와 정선, 경북 영천 사이 309.5km 구간으로 사업비는 14조 8천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고속도로가 구축되면 낙후된 접경지와 폐광지, 중부내륙 교통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해안을 통한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4억 2,399만 달러보다 19.1% 감소한 3억 4,208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국방산업물류진흥원은 해적 케이블 수요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세계 철강 시장 경기 침체로 전선유와 합금철의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56%, 55% 줄어 수출액이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 등 북방 경제권 7개국의 올 상반기 수출액은 1억 9,122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55.9% 증가했습니다. 강릉 모로 도서관과 강릉 평생학습관 등 강릉 지역 6개 장소에 재활용품 자동회수기 12대가 설치돼 내일부터 운영됩니다. 재활용품 자동회수기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설치됐으며 사용자는 휴대전화에 전용 앱을 다운받고 라벨이 제거된 투명 페트병과 알루미늄 캔을 투입구에 넣으면 됩니다. 강릉시는 1인당 하루 30개로 재활용품 회수량을 제한하고 한 개당 10포인트씩 제공해 2,000점 이상일 경우 현금으로, 5,000점 이상일 경우 지역 상품권으로 매달 마지막 주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삼척 지역 대표 여름축제인 2023 삼척 비치섬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삼척시는 지난 26일부터 어제까지 닷새간 삼척 해수욕장에서 열린 올해 삼척 비치섬 페스티벌을 다녀간 피서객을 모두 5만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올해 삼척 비치섬 페스티벌은 코로나19 여파로 4년 만에 정상 개최됐으며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 등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이었습니다.